유리막 코팅을 작업하면서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항상 스크래치가 복원되는 유리막 코팅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테스트 영상을 예전에 만들어서 올렸던 것도 있지만은 지금 새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듀라힐 유리막 코팅은 이제 습식 시공과 건식 시공을 같이 겸용해서 하는 유리막 코팅제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두껍게 코팅제가 도포가 되고 있습니다. 코팅이 시공되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코팅제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도포될 수 있게 시공을 합니다. 네, 코팅제가 도장면에 지금 이렇게 도포가 되고 버핑을 해줍니다. 이렇게 유리막 코팅 시공 후에 스크래치 복원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본네트에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 시공 후에 열처리가 필수인데, 자, 이 차량도 열처리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영상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래치 복원이 되는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후에 열처리까지 해서 모든 경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코팅이 올라간 이 도장면 위에 스크래치를 한번 내서 어떻게 열로 복원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크래치를 이제 발생시킬 이 철로 된 쇠 칫솔입니다. 자, 이 쇠 칫솔을 이용해서 자, 여기 도장면에 스크래치를 발생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차를 하다 보면 이 도장면에 이런 잔 스크래치, 기스라고도 하죠. 자, 이런 스크래치들이 이 걸레를 쓰면서도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품칠을 할 때 미트를 하면서도 나기도 합니다. 자, 히팅건을 이용해서 히팅건을 이용해서 열을 주면 복원이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크래치가 열로 복원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유리막 코팅의 이 강성이 좋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라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유리막 코팅을 시공해도 다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 유리막을 해도 다 되는 거예요. 방금처럼 라이터를 이용해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자, 이런 거는 10년 전이나 했던 그런 퍼포먼스고요. 유리막 코팅이 시공한 이 도장면 위에 관리를 좀 잘못하시거나 세차를 잘못하셔가지고 이 스크래치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을 때, 자, 보시면 이렇게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발생이 되죠. 그랬을 때 열로써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저절로 복원이 되고요, 가을이나 겨울, 봄에 뜨겁지 않을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라든지 아니면 히팅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을 주시면 스크래치가 저절로 복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크래치가 이렇게 납니다. 잔기스가. 자, 잔기스. 이 상태에서 뜨거운 열을 주었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스크래치가 복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유리막 코팅을 아무리 좋은 제품, 경도를 9H, 8H 뭐 이렇게 하셔도 스크래치는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을 때
복원을 할 수 있는, 복원이 되는 제품, 네, 이런 제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복원이 되는 제품, 이 제품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브리즈 코리아 매장 16군데 지점이 있어요. 매장에서 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 제품을 또 취급하는 취급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 취급점에서 시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 유리막 코팅 시공, 아무 제품이나 시공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확실히 제대로 알아보시고 시공을 받으시면 정말 좋은 제품으로 오래오래, 그리고 이런 광빨, 광택도를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스크래치가 발생을 해도 이렇게 복원이 되는 제품들은 1년, 2년, 3년, 4년을 써도 그 후에 스크래치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스크래치가 너무 심하게 났을 경우에는 복원이 안 돼요. 자, 유리막 코팅 층이 아주 얇기 때문에 그 층 안에서 발생한 그 스크래치만 복원이 되는 거고, 그 이상 깊게 난 상처는요, 복원이 안 됩니다. 이 점 유의하세요. 이번 테스트가 두 번째 테스트예요. 자, 이 영상으로 스크래치가 복원이 되는 유리막 코팅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자, 유리막 코팅 시공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고가의 시공을 하시고도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항상 좋은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브리즈 코리아 보컬 브리즈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